안쪽으로 뚫어보려고 하는 도중에 내가 난 뭐지? 누구 신발이지? 하고 들어가는 동기 여자애가 후다닥 달려오면서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어서오세요. 자, 2023년 8월 5일자 주간카페 탐방 오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이 일본어로 뭐예요? 아, 쇼파츠. 이키마쇼! 배우들의 연기가 리얼한 이유. 응? 아, 어우! 이 앞에 거기는. 어머. 저거는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그냥 같이 침대에 누워야 되는 거 아님? 내가 다 슬프네, 그냥. 오빠의 포켓몬 장명. 여동생. 여름 여동생. 상상. 여름 여동생. 실제? 맞아, 오빠가 너무하네. 겨울 여동생. 상상. 아, 귀여워. 겨울 여동생. 실제? 뭐, 겨울잠 준비하는 거임? 여동생. 상상. 여동생. 실제? 평소의 여동생. 아, 그니까 이 친오빠분은 그냥 여동생을 잡고 노는 거죠? 그니까 포켓몬을 즐기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내 여동생이랑 닮았나. 와, 이쯤 되면은 오빠가 여동생을 많이 좋아하나 보네. 이게 뭐야? 유튜브에서 상상하는 럭키. 유비 러버가 상상하는 럭키. 방종 럭키. 실제? 어허! 누가 적었냐 이거? 여군이 머리 깎고 우는 이유.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 그럼 님, 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님들은 만약에 여동생 혹은 친누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같이 둘이 밖에 나갈 할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어머! 여자친구예요? 라고 말하는 거 vs 어머! 똑같이 생겼네? 둘이 남매 맞죠? 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기분이 나빠요? 둘 다, 너, 둘 다는 택일이 아니잖아. 근데 왜 같이 나가야 해요? 아, 거기서부터가 문제야? 어이가 없네. 싱글벙글 초전도체 드림 몸 장여상. 아, 방금 이해했어. 미친 거냐 진짜. 부실대왕 목록. 애완돌 금쪽이. 365번 시원자 빈살만입니다. 저는 저기 사막에서 조그맣게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최첨단 초전도체 기술을 배워가 사막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초전도체를 만들었대요. 어, 사랑아,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이석배, 왜 이제 온 거야? 어서 일을 시작하자고. 과학동아리. 전도체, 만약 진짜일 경우 미국 상황. 46대 미국 도지사 조 바이든은 취임식에서 자신의 풍량 조심을 밝혔다. 도지사 이래버리네. 초전도체 검증 완료 시 MIT 상황. 가방. 나 미지. 아, 그렇지, 한국말 배워야지. 라디오가 아니라 라디오. 아, 초전도체들이 개웃기네. 아, 배 아파. 생선이 빨간데 더 익혀야 하나요? 그, 죄송한데 이거 용암만이냐? 야, 용암 겉에면 굳으면 이렇게 되잖아. 야, 심지어 프로필 사진이 베네시아. 생선 맞아 근데? 아니, 형체가 알아볼 수가 없네 그냥. 이거 혹시 클레가 잡은 물고기 아니니? 차돌박이. 아, 진짜. 진짜 차돌박이야. 매장 이름이 진짜 차돌박이네. 아니, 웃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웃겨. 아,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여사친이 자취방을 왔다 간 이유. 동기 여자애가 내 자취방에서 똥 싸고 울었다. 에? 점심 먹고 카페에서 빙수를 먹었는데 버스 터미널 가는 길에 배가 겁나 아팠다고 함. 게다가 비까지 겁나 오는데 주변에 갈 만한 건물도 안 보이고 더 걸어갔다간 지릴 것 같았다 함. 바로 근처에 내 방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내가 없었음. 비번이 1111이라 저번엔 본 적이 있어서 그냥 뚫고 들어온. 똥 싸고 물 내리는데 변기가 막힘. 어? 뚫어방이 없어서 멘붕. 옷걸이로 뚫어보려고 하는 도중에 내가 옴. 난 뭐지? 누구 신발이지? 하고 들어가는 동기 여자애가 후다닥 달려오면서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함.
들어가 보니 냄새 오야! 아 진짜! 야 너는! 진짜 죽고 싶겠다. 갈색물의 휴지 조각들의 비주얼이 장관이었음. 쫓겨나니까 미안하다고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함. 다 해결되니까 여자애가 허락 안 받고 들어와서 미안하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진지하게 알았다 걱정 말라고 해야 했는데 솔직히 웃겨서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알았다고 말했음. 이제 나가나 싶었는데 쭈구려 앉으면서 서럽게요. 뭐가 또 그렇게 서러운데. 아, 겁나 당황해서 왜 오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애들한테 말할 거잖아. 고림. 점심 먹고 빙수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이렇게. 아니 30분 넘게 오는 거 겨우 달라고 보냈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거구나 싶음. 진짜 나쁜 건 뭔지 함? 이거 레타에 올렸다는 거임. 쓰레기야. 개 쓰레기야. 누군지만 말 안 했지. 이걸 정황을 다 적네. 평범한 데프리카. 잠시만 이거 잘못 찍힌. 하나도 안 평범하잖아요. 이거 아니 화신거지 그치? 아 깜짝아. 금성에 있는 대군이? 섭씨로 바꿔 인간아. 아무리 그래도 성을 바꾸라는 건 좀. 뭘 성을 바꿔. 어휴 미치겠네. 포항 날씨 마이너스 50도요? 어, 잠깐만 포항 맞지? 남극에 있는 포항 아님? 이 정도 일고차면 화성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리얼 테라포밍 외함? 그냥 살면 되는데? 미국에서 유행 중인 다이어트법. 콜다 오레오 크림 들어가겠다 씨. 근데 솔직히 나는 가끔 미국인들 보면 조금 불쌍해. 브로콜리를 저렇게 생으로 먹으니까 맛이 없지. 우린 데쳐가지고 우린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먹을만한데 키키. 솔직히 초장 있었으면 다이어트 개 즐겁다 인정? 우식우식 라노벨이나 만화책에서는. 라노벨이나 만화책에서 일본 여자들은 다 미소녀로 나오던데 진짜 일본 가면 미소녀들이 많나요? 일본 가면 미소녀랑 사귈 수 있는 거죠? 빨 만화는 라노벨에서도 찐따남도 여친 생기는데 왜 나는 안 생김? 어, 이거 답변이 궁금하다. 그래서 답변이 뭔데? 내가 검색한다. 어! 찾았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같습니다. 픽션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실에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평생 여친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부터 가꿔보세요. 여친 있으세요? 여자친구는 많죠. 저부터 여자니까. 부럽네요. 조금만 주세요. 헛소리 하실 시간에 본인부터 가꾸세요. 미치겠네. 답변이 너무 웃긴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간카페 탐방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